본인이 아이돌이 된다는 상상을 해본 적 있어요? 전 매순간 꿈꾸고 있는데요. 당연하죠. 어, 이제였어, 왜. 너 보고 싶었잖아. 왜요? 안녕하세요. 유아입니다. 아이돌이란 뻔뻔한 존재예요. 좀 당당하고 그러면서 되게 자상한, 그게 원래 저입니다. 네, 오늘 어떤 컨셉으로 게임에 참여하실 거예요? 저는 진짜 아이돌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제 성격 그대로 갈 생각이고요. 직진으로 가겠습니다. 일단 고! 팬들이 준 마이크가 제일 제 큰 보물이지 않나. 성격이랑 얼굴이 말랑한 아이돌들을 좋아해가지고 오마이걸 유아가 마늘을 좋아해서 프로듀스 아이돌처럼 컨셉을 잡으면 재밌겠다 해서 오마이걸 유아가 된다고 빙의를 해서 전 그냥 유아 자체인 거죠. 그 마늘 이퀄 유아 나다. 이거는 나의 팬이다. 미라클이다. 그걸로 약간 하고 싶었어요. 길케다. 내 건데? 아 진짜로 속으로 내 건데? 어, 안무가라는 장래 희망을 가지고 춤을 배우기 시작했었거든요. 근데 되게 뻔뻔하게 이 친구도 난 안무가가 원래 꿈이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당한 느낌이었어요. 제가 오늘 당하고 가는 것 같은데요, 그냥? 저는 유아니까요. 그냥 과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거짓말 치시니까 저도 진짜 핵 뻔뻔해. 기가 막히던데요? 진짜?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. 네. 내가 아이돌이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? 카톡으로나마 제 꿈을 이뤘던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프로필 사진이 너무 정직하셔서 뭔가 숨기는 게 많은 것 같았어요.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인데 나인 척을 하는 거야, 옆에서. 뭔가 아닌 것 같았어요.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, 너무 티났나 이러고 좀 말을 아꼈던 것 같아요. 잘못했다 이거죠. 유아야 얘기 좀 할까?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저는 바르고 옳게 생활하기 때문에 대표님 방도 물론 많이 가본 적은 없어서 구조도 잘 모릅니다. 네. 진짜 꽤나 고참이신 분이 나오셨구나. 아무래도 연차 좀 찾고 오래됐으면 회사에 건물을 좀 세워주지 않았나. 웃기고 있네. 요즘 음악방송에 가면은 연차가 제일 거의 높은 경우가 요즘은 되게 많아요. 근데 대표할 점을 저희 대표님 연식이신 건데 그러면 요즘 웃기잖아요. 대표님 어떻게 내 대표님도 아니고.
하더라고요. 그래도 호응을 받고 해야 진짜 힘이 나고 이게 보이거든요, 무대에서는. 화면을 깨부시고 싶죠. 좀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, 물론 잘 만나지 못하지만 아쉽죠. 기억이 이제 안 날 정도예요. 너무 이렇게 오래돼서 함성 소리라든지, 그리고 콘서트도 원래 이제 맨날 같이 눈 마주치면서 했는데 그런 게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좀 그냥 마음이 좋지 않다. 속상하다? 네. 덤핑스 하지 않아요? 이런 시국에 대면을 진행한다고? 지금 대면 팬서 할 땐가? 막 이러면서 안 하는구나 요즘. 오, 어떡해? 뭐가 너무해? 내가 살아야지. 선 그어야 돼요. 방귀는 안 돼. 방귀는 안 된다고. 나는 상상을 하고 싶지 않아. 실제로 내 돌이 불리면서 바로 끓였겠다고 생각하면 귀엽죠 사실. 근데 물론 저는 클립을 따겠죠. 아, 눈 감아줘야죠. 그러고 이제 유튜브에 클립 올라오면 다 그거 신고하러 다니고. 근데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사람이잖아요. 뭐 이슬만 먹고 사나? 아, 이건 안 된다고. 대면 팬싸가 좀 컸어요. 좀 자포자기 하신 것 같았어요. 말이 뭔가 왔다 갔다 하네. 몰표를 줘서 내가 좀 피해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처음에 믿었던 촉 계속 이어나가야지. 내가 나 8년 차인데? 내가 아이돌인데 오히려 내가 아이돌이 아닌 것 같고 이들이 아이돌인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. 아니 내가 아이돌인데 그거 제가 다 하는 거예요. 근데 보통 대부분 한 번 보면은 다음에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. 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 친구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네, 저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. 이랬으니까 먹어야죠. 의아했죠. 네. 드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예, 네, 그 말이 안 됐어요. 저한텐. 그거 제가 3년 전에 했던 거예요. 녹차물에 설탕. 아직도 그걸 마시는구나. 옛날 건데. 눈이 잘 보일 땐 여기. 그 옛날 거. 이게 신세대.
세기말 패션. 그래서 Y2K라고 하는데 그 세기말 패션이 돌아와가지고 되게 여기 짝 로우라이즈나 이렇게 배꼽 보이고 그걸 얘기했죠. 근데 이제 진짜 Y2K를 진짜 이거냐고. Y2K가 뭐지? YMCA 나왔는데 이게 뭐야? 하고 빠르게 티 안 나게 카카오톡 검색을 해봤는데 무슨 그룹이 나오는 거예요. 대선배님 길을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선배님들 너무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과몰입 해가지고 약간 제가 진짜 아이돌이면 팬 생각하면 좀 슬플 것 같아서 나는 아이돌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아이돌도 그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의미? 그래서 그 순간에 확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. 다들 누군가의 팬이기도 하니까 평소 힘든 일도 많을 수도 있고 오늘 슬픈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지친 일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도 노래를 듣고 힘을 막 내고 행복했던 것처럼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네 하기 시작했었거든요. 그래서 정말 행복을 주는 존재, 그리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늘 그런 생각으로 무대에 네, 올라가고 연습해요. 제가 제 무대 위에서 행복해서 웃는 게 팬분들한테 전달이 되는 것 같거든요. 네. 네, 당황스럽더라고요. 다들 진짜 뻔뻔하다. 정말 진짜 이게 왜? 진짜 어이없어. 당근 내가 맞으니까 나라고 당근 나지 나지 이렇게 해서 보는 건데 나지랑 비슷한 게 가지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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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런데 나만 없었대요. 그래서 제가 진짜 아이돌입니다 여러분. 동물 보라를 일으켜. 아, 대웅아. 안녕, 꽃피차야. 어? 어? 나 그렇게 아이돌 같지 않았어요? 나 천상 아이돌이잖아. 맞긴 한데. 우리 먹어봐요. 아, 진짜. 아, 나 궁금한 거 있어. 마늘공주 누구? 저요. 안무가가 막 다 먹으라고 슬슬 그래서 내 건데 다 뺏겼잖아. 내 멘트 다 뺏겼잖아 지금.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눈물이 안 나고요. 뭐야 왜? 손이 차가워지고 그래도 유아님이 제 존재를 아신다고 하니. 아내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어요? 말보다 행동이 짱이죠. 자 이렇게 대박이다. 제 과몰입이 실현이 됐네요. 그니까 고마워요.